또 2007년도에 뭐한 4분의 1, 5분의 1.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해도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는 건 되게 기쁜 일이지만 예전처럼 막 그런 원화가 엄청 강세갈 거야라고 이제 딱 매치를 시킨다면 조금 잘못된 그거는 계산이 아니다. 아닌가. 예.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 업체, 조선 같이 나중에 달러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업체들이 헤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더 강세로 갈것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고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에 원 달러는 2017년 이후에 야금야금 약세 가다가 최근에 크게 약세로 갔거든요. 원화 약세로? 네, 원화 약세로. 그러면 달러는 고정되니까 저는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조선 업체에서 그거 담당 업무하시는 분 되게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 환율이 약세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 예, 원화가 그렇죠. 약세로 그러니까 환율은 가면 더, 올라가면. 예,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만약에 원화가 강세, 원달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 요걸로 좀 고정을 해놔야지 되는데, 모르죠. 모르죠, 그건. 지금은 1달러가 예, 저도 1200원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전망을 하지만,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자신이 1200원에 없거든요. 딱 고정을 시킬까 하다가 예. 고정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제 김상무님이 야, 1달러가 1500원이나 됐어. 한국 경제는 불안하지만 야, 우리 이번에 1억 달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 1500억이지? 화이팅! 뭐 이랬는데 회장님이 저 지난번에 제가 1200원에다가 그냥 묶어놨는데요, 상무님. 그러면 300원 네가 물어내! 이런 거겠죠.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조선 업체가 되었건 다른 수출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변할 줄 알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헤지를 하건 수출 대금을 받건 뭐 여러 가지 환과 관련된 자금 유출입이 있을 테니 조선 수주는 반갑지만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원 달러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그렇지 않을 않겠구나. 그러니까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이제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자, 지금서부터 진행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 가끔은 이제 이런 저 얘기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박 주식 시장이 왔다 갔다 큰일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이런 경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주식 투자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올라오기도 해요. 네. 하는데 아, 계좌 인증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게 주식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아요. 일단 FOMC도 뭐 오늘 아침에도 하기도 했지만 FOMC가 적어도 금리 가지고 주식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수 있는 재료잖아요. 자, 어제 아침에 조금 아까 진행자가 이야기한 것대로 FOMC에서 2022년도까지 금리를 유지시키겠다라고 어제 이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자, 그게 시장에 전달하는 전달력이 아주 굉장히 좋죠.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거꾸로 어제 급락을 했는가? 여러분도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자, 어제 야간장에 뭐 다우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자, 폭락한 이유가 곧 이번에도 또한 똑같이 코로나입니다. 이번 주에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계속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절대 못 올라가는, 이번 주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S&P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S&P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다. 자, 나스닥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S&P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래서 이날이죠, 이날. 이날 얘가 강하게 상방을 뚫고 올라간 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이 S&P에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나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 올라가니 이 새끼야. 내가 끌고 올라갈 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끌려 올라와라.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은의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결국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이상한 징조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을 억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그 다음날도 음봉으로 끝났고 그 다음날도 음봉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 신호를 딱 발견하고 어제 아침에 부랴부랴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위험 구간이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지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장 본장이 끝나고 시작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어제 급락을 하게 됐고 나스닥도 급락했고 얘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주에 주포, 세력들이죠. 자, 세력들의 목표가는 이미 쳤다 라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 유지하고 장중에 계속 음봉으로 유지되다가 양봉으로 마감, 양봉으로 마감. 그러다가 이제 어제 똑같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에 2022년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시장에서는 그거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잖아요. 자, 근데 왜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가? 이유는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조짐이 조금 보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어제요. 연준이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제 또한 코로나로 몰아버리고 작전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작업이 또한번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뉴스에 너무 연연하셔가지고요. 투자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낼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준의 발표와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다. 자, 이걸 전적으로 저는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가가 강하게 빠졌는데요. 새벽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아직은 뭐 S&P 그다음에 나스닥은 더 이상 추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크루드오일은 지금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이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요 구간이 깨지면 국제 유가가 또한 S&P하고 나스닥의 몸통을 흔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